안녕하세요. 달그닥TV입니다. 오늘은 기농기촌을 꿈꾸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팍팍한 삶과 바쁜 일상을 극복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자연을 택하는 삶이 늘고 있는데요. 거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 시골에서의 삶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에는 연평균 49만 2천 명이 기농기촌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골에서의 삶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은 많아지는데 정작 제대로 된 정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요. 평균적으로 기농 준비에는 약 2년, 기촌 준비에는 약 1년 반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지쳐서 포기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정부 지자체에서 나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농촌에서의 삶을 간접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촌에서 살아보기가 대표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저희 채널에서 몇 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2월부터 본격적으로 전국 각 지자체별로 농촌에서 살아보기 체험을 할 인원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국 지자체, 그러니까 100군데가 넘는 지자체에서 한꺼번에 프로그램을 등록을 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올해부터는 빨리 준비된 지자체별로 따로따로 프로그램을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서 제가 지난주에 첫 지역을 한번 소개해드렸고요. 두 번째 지역이 신청자 모집을 하고 있어서 제가 발빠르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께 발빠르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도 달그닥TV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농촌에서 살아보기 체험을 누구보다 빠르게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어떤 지역이 신청을 받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실게요. 먼저 검색창에 기농기촌 종합센터를 검색을 하시고요. 기농기촌 종합센터를 접속을 하셔서 농촌에서 살아보기를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전라남도 화순군의 백운마을 기농형을 프로그램을 소개를 해드렸었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충남 태안군의 대야도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에서 기촌형 프로그램을 지원하실 분들을 모집한다고 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신청은 2월 17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고요. 신청을 해서 채택이 되신 분은 3월 1일날 입주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3월 1일 입주해서 4월 30일까지 약 두 달간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시게 됩니다. 상세 보기를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마을 전경이 나오고요. 충남 태안이어서 어촌마을입니다. 숙박시설을 한번 둘러볼게요. 태안의 기촌 프로그램을 신청을 하시면 주요 프로그램으로 농촌 이해 교육 및 선진농장 현장 견학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을 일손 돕기를 할 수가 있는데 농작물은 고구마, 고추, 마늘 등 체험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 텃밭도 가꿀 수 있고요. 참여자 특기를 활용한 마을 봉사활동을 진행을 할 거고, 특별활동 프로그램으로 작물을 수확하고 갯벌 체험을 하고 낚시와 독살, 해돋이 등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 문화관광의 탐방 프로그램도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기농기촌인의 우수 사례도 견학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프로그램을 둘러보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숙박정보에 들어가서 호실을 둘러보시고 특별히 내가 묵고 싶다 하는 방이 있으시면 객실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다가 객실을 선택을 먼저 하고 신청하기를 눌러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온라인 신청은 회원가입을 하고 진행을 할 수 있는데, 나는 회원가입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게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홈페이지에 마을 운영자의 연락처가 있으니까 유선으로 연락을 하셔서 문의를 하셔도 됩니다. 네, 지금까지 충남 태안군의 농촌에서 살아보기 기촌형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나 어촌 지역으로 기어촌을 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살아보기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시면 숙박도 무료로 제공되고 교육연수비도 월 30만원씩 제공이 되는 좋은 기회니까 한번 살아보며 체험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지자체별로 농촌에서 살아보기에
기간이 다른데 평균적으로 6개월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진행을 많이 하는데 혹시나 6개월이 너무 길어서 망설이셨던 분들은 이번처럼 2개월 동안 단기간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참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각 마을별로 분위기가 달라서 내가 귀농귀촌 하려는 지역이 이 지역이 아니어서 나는 하기 싫어 이러지 마시고 귀농귀촌은 어디에나 어느 지역이나 시골에서 살아본다는 것은 똑같은 의미니까요. 한번 체험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달그닥TV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귀농귀촌에 대한 좋은 소식을 발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